네, 시리즈의 대결. 아, 김승현 선수가 윤찬희 선수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또 아주 날이 바짝 서 있었던 게 수비할 때 수비에 컨트롤 실수 집중하고 네. 정면 드라군도 정면 드라군대로 공격해주고 완전히 막 작정을 하고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윤찬희 선수가 잘못 짚은 거죠. 그냥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투게이트 사업 드라군의 푸시였으니 이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벙커만 한 게 없거든요. 그걸로 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놓친 거죠. 그러니까 김승현 선수는 컨셉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약간 좀 방심을 했어요. 사실은 진짜 벙커 없이는 막을 수가 없었고 네, 그런데 벌써 시간을 보면서 드라군이 엇박자를 오게 만들면 막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이 좀 과한 판단이 된 거죠. 네, 이게 김승현 선수도 그 지난 박재혁 선수와의 대결에서 아, 그 장기전 가면 5위 모른다. 그럼요, 예, 그럼요. 라고 예, 김태훈 선수가 부어주셨는데 정말 오히려 윤찬희를 상대로 할 때는 초반에 빠르게 찌르는 게 낫겠다 이 판단이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손이 빠른 선수들은 장기전 갈수록 그게 귀해지거든요. 그거는 사실 윤찬희 선수가 윤영태 선수와의 경기 때 보여줬던 거고요. 그럼요. 똑같이 가면 안 되겠다. 아, 그런 생각에 이렇게 윤찬희의 고개를 깨끗하게 저런 아예 한 방도 있었군요. 예, 이겼다. 예, 김승현 선수의 파워 넘치는 승리의 세레모니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승현 그리고 윤찬희 선수 모두 다 2승 1패로 기분 좋게 8강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젖혔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디조의 다섯 번째 경기 많이들 기대하시죠? 자, 먼저 조일장 지금 내겐 김태경밖에 보이지 않아. 스타리그 진출하면서 보여줬던 자신감, 패기 정말 그대로 경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던 일이었죠. 본인이 지명당했잖아요. 아, 예. 네, 이것은 글쎄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까지 모두 다 피해를 받았고요. 결국 이 조일장 선수는 가볍게 2승을 하면서 이제 8강에 또 빠르게 또 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8강 진출을 결정 지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태경도 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꼭 이기고 싶을 거고요. 자, 상대는 김태경. 정말 잘 아이스가 캐리어까지 꺼내들면서 더욱 최강의 포스를 뽐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명불허전이다 라는 느낌을 충분히 줬었고 저그 상대를 어떤 그 최강 프로토스답다 이런 것도 증명을 했는데 왜 이 두 선수의 경기를 기대해야 되느냐면 두 선수가 사실 스베누 스타리그 이전에 소닉 스타리그 결승에서 만났었어요. 네. 결승에서 양 선수 만났는데 김태경 선수가 우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도 아니 서로의 종족이 생각했을 때 정말 만나기 싫은 두 선수예요. 그런데 토스에게 재앙인데도 김태경한테는 안 됐거든요. 조일장 선수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답니다. 이번에는 이길 자신이 있다. 자, 김태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경기에서 절대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두 선수 모두 다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더욱 붉고 튈 겁니다. 자,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신나게 박수치면서 가보겠습니다. 경기 가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그 진영이에요. 현재 2전 전승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분위기 굉장히 좋죠. 역시 그 분위기는 김태경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전 전승입니다. 결승전 매치가 연상될 만큼 환성이 우승은 뭐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예, 또 결승에서 실제로 이 두 명이 만날 가능성도 제 개인적으로는 꽤나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런 분위기 볼 때 여기서 분위기를 좀 제압해 놓는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 맵 자체가 또 적의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조일장 선수가 이번에 김태경 선수에게 좀 길을 죽여놓는 그런 경기를 해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간에 진짜 뭐 아예 택신에게
복수들. 아, 네, 정작 선수분 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영화 배우 닮으셨네요. 네. 아, 이름이 잠깐 저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래도 영화 배우. 네. 네. 좋죠. 좋은 거죠. 네. 일단 듀얼에서 스타리그로 진출할 때 두 선수의 인터뷰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진짜 우승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경기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짜 왜 경기에 들어가는 이 촉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슴이 쿵닥쿵닥하네요. 네. 이게 사실은 8강이 확정됐기 때문에 택신도 네. 사랑해 주세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역시 택신까지. 네. 아, 이 사람 지조 없어요. 그래도 캐리어스면 네. 바로바로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캐리어 썼다. 네. 그러면 무조건 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김태경 선수의 모습 보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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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예. 네. 예. 자, 어쨌든 그 졸장 선수가 사실은 데토스전 보면 거의 패턴은 사실 히드라 웨이브의 운영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라서 네. 네, 네. 똑같이 갈 건지 이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역시 좀 다르죠. 졸장 선수 상대방이 올 거 알고 미리 빼놓고 견제받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무난하게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네, 역시 오버그드론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명은 좀 장기전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보는 네, 눈이 제법 네. 왜냐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8강 확정됐으면 조금 싱거울 수 있잖아요. 네, 원래 조금 알려진 거. 근데 이 두 선수의 종족전은 서로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그래서 이 가장 재밌는 게임이 손가락 싸움의 끝이라고 하죠. 네, 끝도 없이 서로 간의 피지컬 싸움의 이제 끝을 보여줄 때 가장 또 재밌는 경기가 나오는데 이 두 명은 충분히 저희가 그럴 기대를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김태경 선수가 이번 시즌 느낌이 좋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인터뷰에서도 봤는데 자 그만큼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네. 조일장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경기 끝나고 김태경 선수와 잠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구성원 선수가 캐리어 눈치를 챘으면 위험할 뻔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다행이고 다음 경기가 상대방도 상대고 맵도 맵이라서 약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자, 2승 해놨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정말 그 결승 우승만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2시 쪽으로 또 하나 확장 가져가는 네. 조일장 선수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또 구사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예, 히드라 웨이브를 하면서 운영을 가는 보면서 맞춰 하는 거죠. 히드라로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저그의 달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인데요. 이번 경기는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레어 단계에서 정말 센 저그들이 몇 명이 있는데 졸장 선수 레어 단계 정말 센 저그거든요. 네. 그런데 왜 김태경 선수에게 어떤 질 때 모습을 보면 확실히 김태경의 견제는 다르다. 그거에 휘둘리면서 졸장 선수가 무너진 경기가 많아서 그 견제 플레이에 얼마만큼 단단해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저그 앞에서는 조금 기가 죽어야 되는데 김태경 선수는 오히려 저그를 잡아먹는 프로토스이다 보니까 조일장 선수도 그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일반 프로토스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모든 저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김태경 선수가 약간 좀 엄살도 잘 피우거든요. 네. 원래 그 SK텔레콤 선수들이 좀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하기 전에 자꾸 엄살 부리고 게임을 이겨버리니까 상대하면서 약간 좀 기분이 좋진 않다. 김명훈 선수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뭐 태경이 형은 어려워 하면서 게임 나가면 다 이겨버린다고. 네. 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 실력 어디 안 갑니다, 김태경 선수. 그렇죠. 예전에 박용우 전 선수 생활할 때 그 엄살 요한형이 임요한 선수가 그때부터 계속 아니었고요. 네. 계속 그게 좀 이어져 내려왔었죠. 맞아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네. 기본기부터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죠. 기본기가 탄탄해야 이 선수가 왜 저그전을 잘하는지 지금도 보면 정찰이라는 거 이런 꿈꾸마죠. 근데 반대로 조일장도 마찬가지. 시야 밝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김태현 선수가 잘 돌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위에 더 한 놈, 쭉쭉. 네, 둘 다 나는 놈이죠. 네. 아주 프로버핑. 근데 프로브 하나 본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끌어냈습니다. 네. 이동하면은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을 알고 미리 가서 저글링으로 잡아주는 모습까지. 또 이제 조일장 선수보다 김태경 선수에게 약간 스포트라이트가 좀 더 비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또 온게임들 홈페이지에 조일장 선수의 팬분이 뭐 글을 남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장 선수도 좀 얘기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러면서 그만큼 조일장 선수에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 한 명의 시청자 의견을 존중하는 방송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러분, 싶어서. 네. 네. 저희는 정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현재 두 명의 중계는
동급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다들 예뻐하고요. 예.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 누구 편에 이런 거 힘들어서 못 합니다. 예. 자, 일단 확장 네. 쭉 이어가면서 조일장 선수 예, 스콜지 잡았어요. 스콜지 뽑아서 이제 커세요. 참 김태경의 커세현을 찾기가 정말 힘든데 혹시라도 잡아낸다면 졸전 선수 분위기 흐름 탈 수 있고요. 네. 레어 단계의 유닛이 쏟아지게끔 밑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어, 이거 스커지가 나왔는데 이거 못 잡. 오. 예. 역시 타이밍을 김태경 선수도 가차없죠. 그럼요. 그 보고 약간 욕심부리는 선수가 있고 이럴 때 집중 못하고 다른 거 하다 잡히는 경우들 그렇죠. 덜어 나오잖아요. 진짜 그럼 큰일 나는 거고 역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그냥 빼는 게 나아요. 맞아요. 이게 한두 번 봤던 커세오가 아니거든요. 타이밍 딱 나오죠. 자 다크 항상 김태경 선수의 대적은 전에 뭐 다크템플러로 김태경 자체가 다크템플러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다크템플러의 활약 이게 저그전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네. 견제가 나오는 거죠. 다크는 욕심을 안 부리니까요. 예. 예. 12시, 여기 12시. 일단 오버로드가 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오버로드가 찍히고 여기에 수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이 오버로드겠죠? 오버로드겠죠? 오버로드일 겁니다. 오버로드여야 해요. 글쎄요, 질러스도 같이 들어요. 이런 양방향, 항상. 아직까지 오버로드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졸자 선수도. 지금 당황했어요 살짝. 네. 네. 컨트롤은 잘해주고 있는데 12시 은근히 다크에 의해서 피해받은 게 좀 크죠. 자 질럿은 맞겠습니다만 히든 이 정도 숫자면은 다크로 그냥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본진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네. 안 되니까 만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다크가 몇 킬? 아 3킬. 무슨 제라툴 다크가 나오면 제라툴이에요 아주.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네. 나쁘지 않은 건 뭐냐면 한 기 썼기 때문에 네. 드론도 빼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또 살려놨고 네. 그리고 이제 게이트에 늘려주면서 압박이 이 정도면 질러 3개와 다크 1개 간 것 친구는 성공적이거든요. 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피해를 받은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서로서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장 선수도 네. 그렇죠. 이거 살려놨다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빨리 제거해줘야 네. 되는데 아 잡았어요. 화근이 될 수 있는데 야 또 시들어. 이게 지금 두 선수 보시면요 네. 왜 이 두 선수의 경기를 기대하고 명품 경기가 되냐면 주건이 박근이가 잘 돼요. 그렇죠. 자 공이력 커세어예요. 네.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조일장 선수 덜 줘야 돼요. 예. 네. 이러면 발 묶였고 히드라가 압박을 못 갑니다. 자 김태경 프로토스 발전하고요. 모든 것이 사실 이런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김태경 선수의 대저그전은 이런 출발이에요. 네. 야금야금 자신에게 포인트를 가져오는 거. 방금 더 히드라 압박으로 이게 어느 정도 좀 김태경 선수를 움츠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이템플러 시간 벌었고요. 캐논 건설 시간 벌었죠 또. 그리고 오버로드 이제부터는 잡히지 않는 그림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일장 선수. 이게 쉬워 보이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커세어로 정보를 다 얻는 거거든요. 그럼요. 피지컬이 안 되면 모든 상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김태경 일단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이거 계속 좀 끌려다니죠 조일장 선수가. 네 한 지역에 안전하게 앞마당에 스포 있는 쪽에 오버로드를 모아두고 네,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계속해서 언제라도 그 빈틈만 노리고 다니는 네. 저 커세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질템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추가 멀티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어요 토스는. 네. 자, 아이고 그냥 노출이 됐습니다. 네. 자, 역시 공격되어 있습니다. 1.4로 럭커 한 기만 잡아도 완전 이득이고요. 그럼요. 지금 졸찬 선수가 이거 다시 잡았어요. 다시 뒤집는 방법은 지금 이 공격으로 추가 멀티를 최대한 늦추면 자 그래도 이걸 어떻게 예. 이거라도 좀 끊어줄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 벌는 거예요. 예. 김태균 선수는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벌고 있고 그래도 저병력을 예, 피해 없이 아예 잡아버리면 조일장 선수가 굉장히 또 좋아지는 그림 나오거든요. 그러나 잡지 추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본진 쪽에는 이미 템플러 있습니다. 수비돼요. 이러면서 지금 6시를 럭 한 두기라도 보내서 사전에 차단하는 거 이렇게 되면 졸전 선수 흐름 뺏어올 수 있습니다. 네, 또 병력이 아주 많지 않을 때 저 질러 특공대가 나가서 허리를 막 끊어주는 플레이라니까 저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요. 네, 자 저그들도 공인업되어 네. 있긴 하죠. 옵저버 나오는 시간을 또 김태훈 선수가 잘 벌고 있어서 네, 하지만 저그 역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와, 이렇게 입구가 조여지고 있는데 넥서스를 찍고 있는 판단 네. 굉장히 과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6시는 시야구를 해놨잖아요 오버로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페이크 아 저글링이군요. 요런 식으로 노출이 됐으니까 3시 멀티. 그러니까 사실 럭커가 나왔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가야 되냐면 옵저버가 나오기 전에
추가 멀티를 안 줘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묶어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자, 근데 좋아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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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이런 거 이런 미리 발견 조기 발견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타이밍이 그 커세와 질럿으로 시간을 벌어서 캐논이 지어질 때까지 다른 곳에 못 보게 할 생각이었었는데 역시 조일장 경력 더 보내서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3시. 그래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옵저브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조일장 선수의 병력들은 갑자기 뒤쪽으로 치솟시켜야 돼요. 지금 지키러 가야 됩니다. 자, 김태경의 선택은 지키러 가야지. 이거는 치솟시키지만 예, 예. 야, 올라가죠. 김태경도 올라가요. 근데 이거 올라가서 하이템 풀러 오면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조일장의 병력이 치솟시키나요, 조일장? 네, 되겠네요. 취소. 진짜 재미 많이 봤습니다. 깨졌나요? 취소했나요? 좀 깨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거의 취소했어요, 마지막이었었는데. 취소했어요. 예. 네, 네. 어쨌든 저가 이득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 6시에. 야, 이거 늦춘 거 큽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조일장 선수도 추가 멀티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스타팅 지점이든가 아니면 9시를 하든가. 와, 그 럭커 3기로 시간 버는 플레이가 네, 질렀다고 진짜 꽤 이뤘었어요. 네, 아니었으면 그 길목만 막지 않았으면 바로 올라가서 김태경 네. 선수가 수비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누가 이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렇다고 김태경 선수가 병력의 주병력의 손실이 대거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일단 조일장 선수는 3시 취소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을 여전히 그쪽에 주둔시켰고요. 네. 아, 6시 견제를 많이 당할 위치를 멀티균이 어설프게 하면 안 되니까 병력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하이브 병력에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서 네. 상대방이 이제 수비를 하는 타이밍에 병력이 바깥쪽에 못 나올 때 해처리를 지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부터가 이 조일장 선수가 진짜 집중을 잘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은 조일장 선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병력 물론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김태경의 조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프로토스의 조합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멀티 해야 돼요. 예. 자, 확장 더 늘리고 있죠. 그러면서 자, 그런데 김태경 선수가 어느덧 덩어리를 굴려서 나옵니다. 센터 쪽으로. 이 조합을 이기려면 조일장 선수가 이걸 압도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면 디팔러가 나오는 조합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아직은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아드레날린 저글링과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거의 완성이 끝났고요. 자, 디팔러 나오긴 했습니다. 네,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러면 예. 프로토스도 단순한 투가스 병력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선 좋아요 경기가.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경기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조일장 선수도 길게 봐야 됩니다. 이거 몰라요. 아, 여전히 미궁소이고요. 이러면 한시 멀티 이어나가잖아요. 그럼 김태경 선수도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8강 진출이 걸려있고 뭐가 진출권이 네. 4강 올라 이거 아닌데도 이렇게 근데 긴박해요. 이런 타이밍이 항상 김태경이 어떤 변수를 만드냐. 셔틀 견제. 네. 이게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컨슘 타이밍도 빨라서 네. 시간 잘 넘어주는 모습. 네. 이러면 김태경도 하이브 체제에 맞서는 리버라든가 갈 길이 멀어요. 병력으로 더 압박해야 됩니다. 김태경 선수 왔다 갔다 하면서 와리가리 막 끌고 다니고 병력을 잡아주면 손실을 일으켜야 돼요. 네. 네. 계속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밀 수는 없어요. 네. 연속으로 쳐주면서 프로토스 병력 더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 있어요. 드래곤 비율을 진짜. 네. 드래곤 비율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자 양쪽에서 조일장의 병력들이 위쪽으로 네. 쑥 뚜루루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네. 스톤 좋죠? 그러네요. 자, 오히려 야금야금 근데 왼쪽에서도 조일장 병력들이 같이 이동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드래곤 빼야 돼요. 드래곤 빼야 돼요. 반면에 이 드래곤 한번 잡히면요 네. 힘이 없어져요. 이거는 진짜 꽤 많이 줄이는데요. 자, 질럿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네, 오히려 드래곤을 꽤 많이 저글링으로 줄여주고 있는 조일장입니다. 네, 하이템플러도 지켜주는 그림에서 질럿이 와야 됩니다. 자, 스톰으로 뿌려주고 있고요. 추가 병력들이 이제 저글링. 질럿이 도착했어요. 저글링 엄청 뛰어오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질럿이 추가했고 이 아콘이 있게 되면 예, 저글링 힘 빼놓을 수 있고요. 네, 위쪽에 확장기지 하나 더 돌릴 오늘, 준비. 오늘 컵스에버 김태현 선수 그냥 힙싸움으로 가나요? 자, 조일장 계속 쏟아붓는 근데 견제 없이 이런 힘싸움 구도로 가면 조일장 선수도 할만하거든요. 네, 근데 맵 특성상 힘싸움을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지역 스타팅 앞마당 멀티라고 제 뭐 3회 멀티가 뭐 공짜로 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힘싸움으로 백병전을 할 수밖에 없는 프로토스 입장에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9시도 지금 한번 쳐줘야 되고요. 공이 없되어 있는 프로토스 병력들 자 나가면서 어쨌든 김태경 선수도 계속 쏟아지는 적의 물량 앞에 네. 손해를 봐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셔틀 견제는 분명히 좀 다크라든가 이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뭐 어쨌든 졸전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가고 있어요. 네, 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셔틀 견제 이런 거 나오면 좋은 거고요. 네, 지금 김태균 선수는 좀 지켜주는 상황에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졸전 선수가 한 수 더 뜨네요. 그러네요. 정말 잘하는데요 이번 경기. 정말 오히려 김태경이 진짜 최고의 포스를 자랑한다. 네. 그걸 뛰어넘으려고 더 발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이게 김태경 선수의 멀티태스킹 능력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지금은 템포가 좀 더 빨라졌고요. 멀티등을 잘 늦추고 있어요. 본인을 다 가져가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손수의 병력 보내서 어쨌든 프로토스의 확장을 막았다. 이것만으로도 졸전 선수 네. 좋고요. 굉장히 단순한 게 게임이 저프전이요. 프로토스가 투카스에서 병력을 짜냈으니까 그 병력으로 뭔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빠르게 하이브가 와서 디파이로 수업을 뿌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저가 유리해지기 시작을 한 건데 그렇다면 견제와 상대 없이 이런 추가 멀티를 이건 좋아요. 이건 좋죠. 지금 김태균 선수 졸전 선수가 잘했네 보이죠. 예. 자 이렇게 해주면서 셔틀 견제로 휘젓고 7시 가져가고 이러면 또 턴이 김태균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예요. 예. 네. 여기 붙어서 하이템플로와 다크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태경이 어디로? 김태경이 저그 전에 악몽을 떨쳤던 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견제 능력. 잠시. 자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뭔가 사인을 보냈고요. 그래서 경기 중단을 요청했고 그래서 경기가 지금 잠시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재까지의 게임 진행 상황은 뭐 둘 다 할 만한 정도의 상황에서 잠시 뭐 포즈가 나왔고요. 아직 뭐도 혹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내용은 저희가 네네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진행 요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일단 김태경 선수가 경기 중에 뭔가 상황이 발생했음을 표현했고 자 지금 김태경 선수가 갑자기 부대 지정이 안 돼서 PP를 쳤다고 얘기가 저희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갑자기 좀 부대 지정이 풀린다고 하면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뭐 현상을 겪은 것 같은데요. 조금 빠르게 뭐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뭐 게임을 보여드려야겠죠? 예. 자 그래서 졸장 선수는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경기 중계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미 8강 진출도 결정이 난 두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를 중계하는 그 느낌이 이게 막 4강 진출, 숨막히죠. 결승 진출 앞, 네. 막 이거 걸려놓고 경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그 긴박감이 네. 그러니까 양 선수였던 그 경기의 퀄리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긴박감이 이게 사실 보는 재미거든요. 맞아요. 자 오로지 김태용 선수밖에 보이지 않는 조일장 선수. 네, 오늘 워낙 컨디션 좋게 지금 현재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김태용 선수는 지금 본인이 얘기해준 부대 지정이 풀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이게 수정이 되거나 다시 경기 재개 사인이 들어오면 바로 경기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수들의 자존심이고요. 흔히들 왜 뭐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면 남자들의 뭐 이 승부욕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프로게이머 출신의 선수들이면 이거는 그냥 남자의 승부욕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거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남자들. 네, 저 어릴 적에 뭐 딱지치기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뭐 뭘 할 때부터도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부를 하게 되면 더 지기 싫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프로 게임하면서 질 때 그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힘들었었는데 이 두 명 역시 이미 16강에 올라가긴 했지만 8강에 진출하긴 했지만 와 승부욕과 경기 내에서 집중력이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뭐 나머지 선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이 두 선수 결승에 올라가도 엄청난 매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예전에 명성 이런 것들이 정말 반짝반짝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경기력이 그에 따라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열광하진 않을 텐데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너무 환상적이니까요. 그만큼 두 선수가 정말 이번 스베네스타 리그의 어떤 준비성이라든가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다는 게 네. 예, 안 그래도
어떤 그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는 데다가 그것도 안 하면 또 사실 녹슬잖아요.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조일찬 김태공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지금 16강 대결을 펼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사실 뭐 윤찬희 선수도 그렇고 사업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요. 경기 다시 제게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경기 다시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공 선수의 부대 지정 네. 다시 성공이 된 것 같고요. 이고 이 견제로 시간 멀면서 7시 가져가고 있고 야 한참 더 내다보기 힘드네요 정말. 네. 스파이어 이거 깰 수 있겠는데요. 깨! 정답! 저질러서 막다 치고 가셨어요. 지금 네. 스콜지라도 뽑아야 되는데 또 셔틀 살아가고. 네. 결국 저 지금은요 어떤 대결이냐면 누가 더 빠르냐예요. 누가 더 놓치지 않고. 예, 화면을 빠르게 바라보면서 결국 이제 피지컬 대결로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부터 서로 먹을 거 계속 저우가 하나씩 더 먹어주는 그림에서 할 만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야 김태경 선수의 속도에 왜 더 빠른 속도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게 조일찬 선수네요. 그러네요. 자 이미 뭐 200 가까운 인구수 그리고 자원 남기지 네. 않으면서 엄청나게 와. 다 뽑아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까지 200 다쳤는데 자원이 저렇다. 네. 손이 얼마나 빠르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빡빡 긁어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 번 우승한 거죠. 네. 예, 정말 남들이 잘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플래그. 자, 맞았고요. 조일찬 선수도 플래그를 몇 번 더 써주면서 울타리스크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요. 예. 이제는 한시 지키면서 드랍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수험과 모든 저어갈 수 있는 모든 마법을 총 동원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양 선수의 대결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그와 프로토스 그 종족이가 지금 모든 걸 지금 거는 전투예요. 그렇죠. 예. 거의 뭐 끝판왕끼리의 대결. 예. 현재까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 라인 그리고 위쪽 라인으로 이제 슬슬 라인이 갈리면서 노란색, 빨간색 극명하게 분리되죠. 예전에 조일찬 선수가 김태균 선수였던 사다크 견제라든가 이런 거에 그러니까 견제에 휘둘리면서 토스전 무너지는 게 많이 남았었는데 와, 오늘 모습은요. 견제를 그래 스파이가 다 파괴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잘 맞고 있어요. 아, 플레이그 또 잘 묻혀주고 네, 이러면서 시합 7시 예. 몇 기라도 들어가서 넥서스 깨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근데 예, 프로브가 또 길막을 잘 했고요. 와 진짜 둘 다 게임 내에서 생각을 정말 잘하는 거고요. 네, 중계 속도가 못 따라갈 정도로 맞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거 허리 끊기 자 너커 그리고 저글링 히드라 위주의 변경인데요. 네. 이거 다크솜도 뿌려줘야 됩니다. 셔틀도 이거 올라가죠. 셔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것도 영향 받아요. 이번 네. 거 큰데요. 예, 아예 본진으로 쭉 아 여기 다 끝나네요. 이게 드디어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센터 싸움에만 집중을 했다가는 네. 본진 난리 나거든요. 자 천지 스톰 여기저기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되면 아 조일장이 갖고 있던 병력들 자 이렇게 되면 조일장은 못 빼요. 무슨 얘기냐면 조일장은 나갔던 병력으로 경기 끝내야 네. 되거든요. 네. 이거는 피해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자 이거 막을 수 있는 문제죠. 김태경 선수 이거 막을 네. 수 있느냐? 자, 현재까지는 병력 지키러 와주고 있어요. 자 조일장은 이미 내상이 깊고요. 이 병력으로 김태경에게 네. 그만큼 피해를 줘야 돼요. 이거 막히는 순간 분위기는 김태경 선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아, 막혀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아주 잘 막아주고 있는 모사죠. 네.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조금 더 피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거 지금 본진 자 스포닝풀까지 깨졌고요. 결국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김태경 선수는 자. 넥서스만 안 날아가면 되니까 네. 하지만 넥서스를 날린다라면 이게 진짜 베스트인데 최고의 그림인데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옵저버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조일장 마음이 조금 더 급해졌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직 저그 역시 본진이나 앞마당 점 타격은 그리고 12시 1시 두 개 먹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네네. 예, 이제 프로토스 역시 굉장히 좀 쉽지 그렇게 네.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어쨌든 리버까지 준비가 돼야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자 졸전수 이럴 때 뭡니까 저그는 기동성이거든요. 그럼요. 실수 없이 지금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글링 활용해야 되고요. 자 143의 인구수죠. 예, 양방향 양방향 졸장 더 받은 거 되돌려주기 위해서 쭉 내려옵니다. 네, 저그 역시 아직 자원이 받쳐주는 상황이라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이 이렇게 많은데 아 여기 너무 많은데요. 아니 악한이 이렇게 많은데 저글링 디파일러가 없으면 아 쉽지 않아요. 내려오던 병력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공삼업 악한에게 정면 승부라뇨. 예.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거 피해줬어야죠. 부지런한 거 보세요.
야. 질런만 내기 내리는 것 같죠. 한시 쪽도 같이 견제. 네. 김태경 정말 말하는 것보다 빠른.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말하는 것보다 빠른 김태경 선수의 순발력입니다. 네 입스타보다 빠른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미칠 듯한 견제. 셔틀이버 스피드업 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졸장 선수 이거 결국 이런 속도의 대결은요 속도가 맞춰주지 않으면 예, 김태경은 고속으로 가는데 졸찬 선수 저속으로 가면 못 이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게 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디팔로로 똑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경기를 이기려면 7시를 안 줘야 돼요. 그러려면 드랍 공격이 사실 가장 좋긴 하거든요. 11시 또 다크 드랍으로 가야 돼요. 아픈데 또 때리고 또 때립니다. 역시 김태경은 예. 다큰가요? 지금 김태경은 시속 100km인데 졸찬 선수 시속 50밖에 안 돼요. 조일장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7시 멀티를 깨면 네 예, 그리고 한시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모릅니다. 이거 진짜 모든 걸 건 드랍이 될 수 있어요. 자, 조일장 이거는 7시에 알려야 됩니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거랍니다. 예, 말씀하셔도 돼. 네. 자, 넥서스 깨기 전에 넥서스 자, 넥서스 자, 아직까지 1점 차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 원망스러운 게 슛에서 벗겼고 1점 차 깨졌어요. 이름은 달라요. 네.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일장 선수 본진의 타격은 많았습니다만 1시, 예, 12시 쯤 네. 돌아가죠. 신의 한 수가 되는 조일장 선수도 잘 네. 받아쳤죠. 그렇죠. 프로토스도 200인데 조합이 좀 엉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찬스가 있었고 이거 계속해서 이제 연장전까지 전반 후반 끝에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면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다크 소비스 막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계속 멀티 지역의 견제 상대 자원줄을 말리는 것이 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네. 필요해요. 저게 4다크였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김태경 선수 빡빡한 상황이고요. 맞아요. 네. 이거 그래도 이거 7시 다시 안 가져가면요 김태경 선수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럴 때 이제 한시 앞마당에 러커가 없으면 러커가 없으면 이거 진짜 한번 또 뚫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조일장 선수도 부스도 켰어요. 예, 이거 만약에 디팔로와 함께 오는 거라면 6시 반 디팔로와 함께 오는 거라면 네 하이테플 하나로 예. 아, 디팔로 다크쇼 이런 한시를 막았습니다. 네, 스톰 쏘면서 야, 자, 막을 수 있나요 김태경? 부스터 키니까 김태경의 속도를 지금 따라잡았거든요. 네. 네. 야, 이거 뭐 진짜 잘해요. 아, 저글링 엄청나게 두드리죠. 자, 그러면 김태경 선수 만큼 화려합니다. 네. 네. 지금 한시간이에요. 깨졌어. 한시간이요. 이걸로 경기 네. 못 끝내면 경기 조일장 선수가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저글링 뛰쳐가고 있고요. 자, 이거 완벽한 설계입니다. 아, 이거 막겠는데요, 조일장 선수. 막겠는데요, 조일장. 네, 아름다운 그런 멋진 경기를요. 아, 스톰으로 화끈하게 뿌려주긴 했습니다만 김태경 네. 선수 결국 멀티를 날리지 못했어요. 네, 경기 내에서 상대방의 조합 대비해서 저가 조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진짜 너무나도 멋지게 상대방이 질럿드라고 누지면 빠르게 하이브 가고. 아 정말 끝내주네요 예. 조일장 선수. 이게 견제에 잠깐 휘둘리면서 속도의 격차가 났었는데 야 조일장 선수가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오늘 보시는 이 경기는요 네. 예,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힘든 그런 명품 맞아요. 저그전과 토스전입니다. 맞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이번 시즌에 김태경도 무섭지 않다 얘기했던 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러나 김태경도 만만치 않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마지막 불꽃을 하얗게 태우는 듯한 느낌인데 네. 멀티가 없는 게 자원이 큽니다 김태경. 아~ 네, 리버스 뽑고 싶죠. 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아 한시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면서 7시까지 가져가는 그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네요. 조일장 완벽합니다. 아~ 예 셔틀 이젠 견제에 더 이상 네. 휘둘리지 않겠다. 이렇게나 또 이제 오랜 시기가 지나고 프로화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1이 끝난 이후에도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 두 명의 선수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박수 네. 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조일장 선수가 저는 보여준 이 경기는 네, 이게 얼마나 뛰어난 거냐면 이건 진짜 말로 막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저는 현역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선수가.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정말 저그 앞에서는 모든 저그 위에 군림하는 프로토스 김태경이었는데 그런 김태경 선수에게 원래 프로토스한테 저그가 세거든 이런 걸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네 완전 이제부터 가다놓고 자원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도 김태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견제하면서
예, 아직 뭐 끝까지 희망의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덩어리 완전 정말, 크진 않습니다만 정, 갖고 있어요. 예, 정말 짜낸 병력이거든 김태경. 네. 김태경 선수 왜 지금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냐면 똑같이 한시를 끝낼 수 있으면 네, 맞아요.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한시를 밀어버려. 여기에 또 디파일러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저 가스가 디파일러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김태경의 마지막 불꽃이 여기를 밀면서 아 근데 병력이 불꽃이. 너무 많아요 뒤에. 네, 아 막으러 오는 병력. 네. 물론 조일장 선수도 자원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오는 병력이 있어요.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하지만 와. 이 저글링 슈퍼 저글링 아, 정말 끝장 대결을 지금 두 선수가 아니 앞으로 지지 여러분 와 종족 최강전을 저희 네. 최강전을 저희가 봤고요. 이 두 선수의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면서 라이벌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야 조일장 정말 이번 시즌에 최고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 그 김태경을 꺾어내면서 조일장 선수가 왜 네. 그토록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는지 경기력에서 저희가 반해버렸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 마차광의 끝판왕인 김태경 선수를 맞춰가는 플레이 상대방의 병력 조합을 조일장 선수가 마치 조종한 듯한 네. 예, 그런 착각의 불로 일으킬 만큼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와 200이 꽉 찬 프로토스 병력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조일장 선수의 플레이. 하지만 김태경 선수 역시 그에 지지 않고 조일장 선수에게 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조일장 김태경 둘 다 대단했지만 이번 경기는 조일장 선수가 한 수 위였습니다. 네, 속도감에 있어서 조일장 선수가 김태경 선수보다 더 빨랐고요. 결과적으로 2조에서 조일장 선수가 1위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2위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아 진짜 이런 경기는 매일 중계하라 그래도 예, 아, 24시간 중계하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합니다. 예. 예, 이런 경기가 시간 이후로 이런 경기가 나오리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 선수에게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최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정말 제대로 치켜 올리고 싶은 그런 선수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조일장 선수만 잘했어도 김태경 선수만 잘했어도 이런 경기는 안 나오거든요. 예, 두 선수의 손뼉이 부딪히면서 최고와 최고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멋진 대결이 펼쳐졌네요. 자 그러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죠. 조일장 선수에게 승리 그리고 김태경 선수에게 패배가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세 경기 보내드렸는데요. 박준호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8강 진출의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네, 저 박준호 선수가 이제 후반에 또 스타트를 하면서 네. 6승 1패 만들어줬고요. 또 김승현 선수 역시 상대방에게 지게 되면 이제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쵸. 2승 1패 위기에 몰려있던 선수들이 기회를 잡으라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아주 멋진 경기 문화로 계속해서 나왔네요. 예, 그래서 B조와 C조는 재경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B조의 승부가 다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조일장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8강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예, 혼을 불태우는 경기들을 보여주네요. 와. 네, 정말 오늘 그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던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일요일이면 야 이거 재경기 여부가 결정이 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현재까지 선수들의 승패가 정리됐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16강에 7월 19일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진영화 박성균 선수의 대결에서 네. 승자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3승이에요. 네. 최호선 선수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영화 선수가 박성균 선수를 이기면 3자 재경기 네. 각각 2승 1패씩 나오면서 또 재경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룹 B조도 네. 그렇죠. 김명훈 선수하고 김성현 선수의 대결에서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박준호 선수하고 둘이 올라가는 거고요. 김성현 선수가 이기게 되면 또 3명의 선수가 네, 3자 재경기. 재경기. C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윤용태 선수가 이기게 되면 재경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예, 박재혁 선수가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을지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요. 고춧가루를 뿌리면 윤용태 선수랑 같이 탈락이에요. 그렇죠. 네. 본인이 떨어지면서 상대까지 물고 늘어지는 예, 그런 전략을 사용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16강에서 3개의 조가 재경기가 나온 적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없지 않을까. 그런 대기록이 이번 주 일요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 일요일에 또 현장 기가 막힌 시간대입니다. 가장 네. 게임 보기 좋은 시간대가 일요일 오후 7시거든요. 7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네, 같이 한번 재밌게 재경기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 못 드렸는데 마지막 D조의 이몽규 선수하고 구성훈 선수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미 8강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팬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맞는
받는 보답하는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 경기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네. 아마 조일장 김태현 선수 오늘의 경기가 다른 선수에게도 네, 뭐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아요. 네.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럴 겁니다. 선수들이 얘기하기를 그 지금은 현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응원의 말씀 해주시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감사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많이들 현장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현장 찾아주시고 계속해서 선수들 응원해 주시면서 스웨덴 스타리그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요일 16강 마지막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